낚시 초보 탈출을 꿈꾼다. 안녕하세요. 낚시의 정석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엔 원투 낚시에서 라인의 종류와 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다시 원투편 2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투 낚시 출조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필수 소품과 편의 소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BJ 워러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투 낚시를 할 때 필요한 필수 장비와 편의 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투 낚시에는 낚싯대, 릴, 라인, 미끼, 채비만으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투 낚시에 입문을 하여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낚시를 한다면 꼭 필요한 소품과 준비하면 편리한 소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품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소품입니다. 원투 낚시는 낚싯대 끝의 움직임을 보고 입지를 파악하는 낚시입니다. 그러므로 낚싯대의 끝을 하늘로 향하게 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낚싯대 거치대입니다. 낚싯대 거치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갯바위, 방파제에서 흔히 사용하는 삼각형의 거치대와 백사장 등 모래지형에서 사용하는 비치 스탠드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거치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낚싯대를 이렇게 거치하여 낚싯대를 지지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치대이며 흔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백사장에서 사용하는 비치 스탠드는 모래의 아랫부분을 깊게 모래에 박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낚싯대에 모래가 묻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낚싯대를 더욱 높게 하여 파도의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딱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삼각형 낚싯대 거치대를 추천드립니다. 비치 스탠드의 경우 갯바위나 방파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삼각형 거치대의 경우 모래에 이물질을 닦아줘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백사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핑거 글러브가 있습니다. 원투 낚시도 루어 낚시와 마찬가지로 캐스팅 시 원줄을 손가락으로 고정하여 낚싯대의 탄성이 극에 달하였을 때 원줄을 놓아주며 채비를 최대한 멀리 날려 고기를 낚는 낚시입니다. 이때 줄을 놓는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손가락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호해주는 필수 소품입니다. 핑거글러브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손목에 고리를 만들어 넣은 뒤 고리를 만들어 넣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을 한 뒤 검지손가락을 감싸서 라인을 잡는 것을 보호하여 줍니다. 이렇게 원줄을 잡는 손가락에 끼움으로써 손가락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살림통입니다. 흔히 물을 뜰 수 있게 줄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두레박이라고 많이 불리우며 살림통보다는 두레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레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닷물을 떠올 수도 있으며 작은 소품들을 담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삼각형 낚시 받침대에 무게를 잡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낚시 받침대 아래의 고리에 이렇게 달아두어 받침대가 쓰러지거나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 받침대는 무게추나 자작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레박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낚싯줄을 자를 수 있는 도구와 낚싯바늘을 잡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싯줄을 자르거나 정리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낚싯줄을 자를 도구가 필요합니다. 낚싯줄을 자를 수 있는 도구로는 라인 커터,
합사과일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손톱깎이나 쪽가위, 가위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낚시 바늘 등을 잡을 수 있는 도구, 즉 고기 입 안쪽에 바늘이 걸릴 경우나 의도치 않게 물건 등에 바늘이 걸렸을 때 바늘을 잡아 빼어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종류로는 낚시 플라이어, 포셉 등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롱로우즈나 멀티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투 낚시는 바닥층을 공략하는 낚시이므로 채비는 여유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비의 손실 중 낚시 바늘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낚싯줄이 달려있는 바늘이나 바늘과 낚싯줄을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필수 소품입니다. 첫 번째 필수 소품은 낚싯대 거치대인데요. 낚싯대 거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삼각형 거치대와 비치 스탠드가 있습니다. 삼각형 거치대는 주로 갯바위 방파제에서 흔히 사용하는데요. 또 비치 스탠드는 백사장 등 모래지형에서 사용하는 거치대입니다. 두 번째 필수 소품입니다. 바로 핑거 글러브인데요. 캐스팅 시 생길 수 있는 손가락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는 흔히 두레박이라 부르는 작은 살림통. 네 번째는 낚싯줄을 자르거나 정리할 때 필요한 도구. 마지막으로 낚시 바늘이 끊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여유분을 필수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투 낚시의 필수 채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편의소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랜턴이 있는데요. 밤낚시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챙기셔야 되는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낮에만 낚시를 즐기신다고 하여도 가급적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뜰력이나 해가 질력에 채비를 준비하게 되면 더욱더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위생을 위한 수건 및 장갑, 지렁이를 많이 사용하는 특성상 미끼 꼬지, 고기를 살릴 수 있는 살림통, 살림망, 기포기, 신선하게 고기를 가져갈 수 있는 아이스박스, 채비를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태클박스, 낚싯대를 정리할 수 있는 낚싯대 가방, 밤낚시에 어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입질 감지기나 방울 등은 꼭 필요한 소품은 아니나 있으면 아주 편한 낚시를 할 수 있는 편의소품입니다. 밤낚시에 어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입질 감지기나 방울 등은 꼭 필요한 소품은 아니나 있으면 아주 편한 낚시를 할 수 있는 편의소품입니다. 편의소품으로는 먼저 밤낚시엔 필수 소품인 랜턴이 있습니다. 또 위생수건과 장갑, 살림통, 살림망, 신선하게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까지, 또 채비를 편하게 보관하는 태클박스, 낚싯대 정리를 위한 가방 등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다면 보다 수월해지는 편의소품입니다. 네, 오늘의 원투 낚시에서 필수 소품과 편의소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각형 거치대와 비치 스탠드와 같은 낚시대 거치는 필수 소품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기 어려운 입문자라면 먼저 삼각형 거치대를 먼저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편의소품들도 함께 구비한다면 더욱 완벽하고 풍성한 출조가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엔 원투 낚시의 채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낚시 탈출하는 그날까지 낚시의 정석이 함께하겠습니다.